기수르망 파리 정치대 교수는 오늘 오전 서울경제신문 창간 50주년 기념 서울포럼에서 한국 사회가 더 발전하려면 재정 건전성과 적절한 이민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가운데 사상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5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점정 찍게 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15위를 기록해 2년째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경제 수업 시간이 늘어나고 초중고교의 경제 관련 교과서가 시장 경제의 이해 중심으로 바뀝니다. 네, 우리 증시가 내리면서 마감됐습니다. 코스피가 0.5% 내렸고요. 1675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2% 내리면서 낙폭을 어느 정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물이 꽤 나왔고요. 외국인이 매도로 일관하면서 시장에 좀 불안감을 안겨줬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일단은 시장 상황이 썩 좋지는 않게 흘러간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그리고 또 모레에 있을 여러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관망 심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현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저희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김보람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7월 7일 수요일장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를 포함해서 아시아 주요 주가지수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국내 시장 조금씩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마감지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9포인트 내리면서 167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1685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이내 낙폭을 많이 늘렸는데요. 외국인의 매물과 프로그램 쪽의 매물이 부담이 됐습니다.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700억 원 정도 큰 폭으로 매수했습니다. 기관도 매수폭을 늘려갔는데요. 900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쪽에서는 여전히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외국인 3,900억 원, 4,0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매도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4,000억 원 정도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하락으로 흐름을 바꾸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1포인트 내리면서 48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490선을 지지하면서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하락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매수 우위를 차지하면서 49억 원 정도 샀고요. 외국인이 18억 원 매수로 흐름을 바꾼 상태였습니다. 또 기관이 매물을 크게 내놓는 상태였는데요. 기관이 79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외환시장은 오늘 혼조세를 보여줬는데요.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상승으로 흐름을 바꿨다가 다시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시 상승으로 흐름을 바꿔서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20전 오르면서 1220원 50전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216원의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외국인 쪽에서 국내 주식을 내다팔면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하는데요. 오늘은 강보합 움직임 나타나면서 1220원 50전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3개 종목들의 움직임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약보합의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했고요. 76만 9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주 약세에 현대차가 0.7%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신한지주가 0.6% 올랐습니다. 보험주광소의 삼성생명이 1.9% 올랐습니다. 현대차에 이어서 현대모비스도 1%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LG화학이 오늘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KB금융이 2%, 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2% 약보합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4% 내렸고요. SK브로드밴드가 2분기 실적 기대감에 일태째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도 2.9% 올랐습니다. OCI 머티리얼즈 역시 오늘 태양광주 광세에 2.3%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웅이 1.3% 올랐습니다. 6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도 강세를 보여줬고요. 메가스터디가 1.4% 올랐고 네오이즈게임즈 오늘도 2.5%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5조 원 영업이익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수혜를 이어받았는데요. 신성홀딩스가 14%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크루홀딩스 역시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보험주들도 쭉 올라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수급 개선 기대감, 또 자동차 보험료 인상까지 호재가 많았는데요. 현대해상이 4.9% 큰 폭으로 올랐고요. LIG 손해보험도 3.4% 오르면서 보험주들이 약세장 쪽에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한 가지 석유화학 업종들도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적 개선 기대감에 상승폭을 늘려갔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들어서 상승폭을 많이 내준 상황인데요. LG화학은 약보합 조정받았고요. 호남석유 역시 약보합, 반면에 금호석유가 5.9%, 애경유화가 5% 올랐습니다. 또 한 가지
태양광주들은 더 큰 폭으로 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각국의 신재생 에너지 육성 정책에 힘입어서 성장 기대감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OCI가 3%, 웅진에너지가 14% 큰 폭으로 올랐고요. 유비트로는 8.7% 큰 폭으로 오르면서 태양광주가 강세였습니다. 반면에 두산그룹주들은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어제 당진 화력발전소 수주에 실패한 것 여파가 아닌가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두산이 6% 큰 폭으로 내렸고요. 두산중공업도 3.6% 내리면서 두산그룹주들이 약세였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이었습니다. HMC 투자증권 김중원 책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 마감 상황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가 뭐 올랐다 내렸다 좀 복잡하게 전개가 됐고 그래도 낙폭을 네. 어느 정도 줄이면서 마감이 된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 특징부터 한번 저희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그래서 유럽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고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 소식에 있어서 국내 증시도 상승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기대되었지만 오히려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약세를 기록한 걸로 해석됩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잠재 실적이 이제 분기 사상 최대인 5조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이 전해지자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외국인의 차익 실현이 집중된 영향으로 해석되고요. 또한 내부적으로는 8월 옵션 만기와 9일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통위 등 주요 내부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관망하는 양상을 보인 게 아닌가라고도 해석됩니다. 네, 그 국내 시장에서 수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좀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도를 했다, 매수를 했다 이렇게 좀 주도 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긴 한데 기금 쪽에서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하다가 또 매도를 했다가 지금 장 막판에 다시 또 매수라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연기금의 매수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네. 앞으로도 연기금의 매수력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봤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연기금은 하반기 중에 국내 주식을 매수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이는데요. 그와 관련돼서는 이제 최근에 연기금이 내년에 주식 비중을 상향 조정했고 그런 부분을 존재한다면 금년에는 그 목표 비중까지는 최소한 매수를 지속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5월과 6월 연기금이 월간으로 이제 그 9천억 원 넘게 매수하는 강력한 매수의 모습을 보고 있어서 이러한 흐름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고 그럴 경우 하반기 한 7조 원가량 매수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그 매수 수급의 개선은 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막판에 좀 변동이 있었죠. 이 환율 시장에서 오늘 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환율 관련해서 금통위 이벤트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 금통위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저희가 참고를 하는 게 좋을지 환율에는 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 그에 대한 부분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죠.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에는 그 국내 뭐 그 원화 가치는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작용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금통위는 그 금리 인상을 앞두고 마지막 숨고르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와 관련된 좀 컨센서스도 형성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아직까지는 그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금리 인상 시점과 관련돼서 어떤 그 원화의 강세가 다시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강세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전망을 내려주셨습니다. 해외 쪽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 쪽에서 들려오는 경제 지표가 연일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있고 국내 시장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좀 장애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불안한 모습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어떤 소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 쪽의 경제 지표 악재, 주택 지표에 이어서 산업 지표들도 악화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글로벌 그 경제의 어떤 WD 우려를 부각시켰던 걸로 해석됩니다. 근데 뭐 금일 밤에는 미국에서는 NBA 주택 융자 신청 지수 발표만 예정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금주에는 증시에 영향이 높은 어떤 미국 경제 지표 발표가 거의 부재한 점이 오히려 금주 국내 증시 시황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해석됩니다. 또한 이제 미국도 7월 12일 알코아를 시작으로 2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된 만큼 조만간 증시 관심이 매크로 변수에서 기업 실적이라는 마이크로 변수로 이동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한편 최근 부진한 그 매크로 지표 대신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은 양호한 수준으로 예상되는 만큼 증시가 향후에는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데 단초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정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앞으로도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전략 짜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금주에 아무래도 두 가지 주요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그 전망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요. 지수의 연이은 급락으로 리버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떤 컨버전, 기존의 컨버전 물량도 대부분 청산되었기 때문에 현재 만기 부담은 좀 미비할 걸로 보입니다. 이제 금주 들어서도 프로그램 매도고 크게 늘었고 이미 옵션 관련 컨버전 물량도 상당 부분 청산된 만큼 내일 있을 만기와 관련된 지수 부담은 높지 않을 거고 다만 이제 만기일 당일 장중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투자하시는 데 좀 유의할 부분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9일 예정된 금통위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 직전에 마지막 숨고르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그 직접적인 금리 인상은 8월 혹은 9월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통위가 직접적인 금리 인상보다 한은에서 금리 인상 시기를 어느 정도 직접적인 수준까지 언급하는지에 좀 관건일 것 같고 아직까지는 시장 컨센서스가 금리가 금번엔 동결된 가능성은 없고 그렇지만은 이제 한은 총재가 직접적인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된 코멘트 부분에 주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코스피 지수는 전략을 말씀드리면 1700에서 1750 사이의 차이를 쉬던 구간으로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보이는데요.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지수가 신저가를 기록해 투자 심리가 약화되면서 국내 증시도 글로벌 증시와 더불어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 모두 최근 부진한 경제 지표를 이겨내고 좀 반등하는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7월 어닝 시즌 중 지수가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 이 기간을 차익 실현으로 삼는 것이 좀 바람직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차익 실현에 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 증시가 뭐 크게 급락할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분명히 차익 실현 이후 저가 매수의 기회가 존재하고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정고점 부분에서 차익 실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적 호전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뉴스가 발표된 이후에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다면은 양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실적 호전주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 보험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었고 앞서서 많은 전문가들께서 은행주,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 한번 가져볼 것을 권장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보험주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면 아무래도 향후 실적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땐 오히려 하반기 이후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라면 보험주의 실적 개선에 좀 베팅하는 것이 좋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실적 시즌은 그런 부분과 같이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업종에 관해서 계속해서 그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분기 항공이 실적을 턴어라운드한 이후에 2분기 들어서 계속 그 주가의 강세를 보이는 것 같이 이번 2분기에는 해운주들이 그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록할 경우 3분기 이후에 대한 실적 전망도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철강 업종도 2분기 들어서 현대제철을 중심으로 호스코 등도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서 철강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가시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해운이나 철강 업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IT 자동차 쪽보다는 이들 업종에 대한 관심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IT와 자동차,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듯이 그 반도체 쪽에 그 어닝 모멘텀이 계속해서 3분기까지는 양호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들의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충분히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턴어라운드 관점에서는 그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이 그런 그 턴어라운드 하는 업종들이 높다는 면에서 더 그 실적 시즌 주목이 되는 업종으로 말씀드린 거고 기존의 주도주인 그 자동차나 IT 업종에 대한 실적 개선도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HMC 투자증권 김중환 책임 연구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기소르망 파리 정치대 교수는 오늘 오전 서울경제신문 창간 50주년 기념 서울포럼에서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이민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르망 교수는 이어 자부심을 갖고 한국만의 브랜드를 창조하고 외부시장과의 소통을 다양화해야 선진 인류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늘 포럼의 연설자로 나선 라구남 라잔 시카고대 교수는 한국 경제가 수출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잔 교수는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내수 시장을 육성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글로벌 경제가 앞으로 긴축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수출 주도형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가운데 사상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5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국내외 사업장을 합한 연결 기준으로 매출 37조 원, 영업이익 5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매출의 경우 작년 동기보다 13.8%, 영업이익은 87.3%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상반기 누계로 매출 71조 6,400억 원, 영업이익 9조 4,100억 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5조 원을 돌파하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해 어닝 시즌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높아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15위를 기록해 2년째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국민총생산 GDP는 8,325억 달러로 비교 대상 국가 중 15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순위는 2003년 11위에서 해마다 한 단계씩 떨어지다 2006년과 2007년 14위에서 2008년 1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3년 평균 환율을 적용한 지난해 명목 국민총소득 GNI는 9,666억 달러로 2008년보다 한 단계 오른 13위를 차지했습니다. 1인당 GNI는 19,830달러로 54위에 머문 것으로 추정돼 2008년도에 49위에서 5단계나 뒤로 밀렸습니다. 내년부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경제 수업 시간이 늘어나고 초중고교의 경제 관련 교과서가 이론 위주에서 시장경제의 이해 중심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오늘 윤진영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일선학교의 시장경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하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고등학교의 사회와 경제, 중3 사회 등의 교과서를 개정하고 충분한 실생활 사례를 담는 한편 객관적 사실과 저자의 주장을 구분해 균형 있게 서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재 31시간인 중3과 고1 경제 수업 시간을 내년에는 41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경제 수업 시간을 단기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증권금융뉴스입니다. KB자산운용이 KB연금저축 엄브렐러 펀드를 출시합니다. KB연금저축 엄브렐러 펀드는 성장주와 가치주, 채권 혼합형, 채권형, 브릭스, 코차이나 펀드 등 6개 펀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 펀드는 시황에 따라 연 4차례까지 수수료 없이 갈아탈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가 다음 달 10일 서울 역삼동 LG아트센터에서 아시아 최초로 공연되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퓨리부 공연에 325명의 고객을 초청하는 이벤트를 엽니다. 다음 달 13일부터 진행되는 본 공연에서는 회원에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영증권이 내일까지 코스피 200지수와 홍콩 항셍 중국기업지수, KT 한국전력 주가와 연계해 연 12.5%에서 15%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가연계증권 3종을 판매합니다. 모든 상품은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오는 14일 오후 4시 부산지회 강의실에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랩어카운트 무료특강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이건길 현대증권팀장이 랩어카운트 시장현황, 상품구조, 펀드와 차이점, 투자 유의사항 등을 설명합니다. 그동안 우리 증시에 대해서 글로벌 증시와 이 디커플링이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었는데 오늘과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커플링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증시 어떻게 마감됐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0.6% 내리면서 9,279선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상황은 좀 다르게 전개가 된 것으로 화면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0.05% 오르면서 현재 2,410선을 걷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하지만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우리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수급이 어떤 형태로 형성이 될지 내일 그리고 또 모레의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